네, 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2년이면 만나겠지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상담을 할 때 우리 딸 언제 결혼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언제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스몰들 많이 하세요. 외국 영화같이 내 2년의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거나 내 문을 똑똑똑 두드리진 않습니다. 맞죠? 본인이 선거운동하듯이, 즉 운동하듯이 하지 않으면, 즉 내가 뛰지 않으면 좋은 인연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본인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야 여성을 만나도 만나고 남성을 만나도 만나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각자 인연이 없는 분들은 노력한 만큼 좋은 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결혼하기 전엔 물어보실 것. 나하고 궁합이 맞나 안 맞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선 출마하면서 본인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고 패가망신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것은 본인의 잘못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또는 장모의 잘못이 인정하는 그런 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들은 자기의 기준이 없다. 상황에 따라서 갖다 붙이게 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칠 수 있나? 못 고칩니다. 제가 이분이 작년부터 이야기했죠. 네. 몇십 년 동안 이 몸의 배인 말투나 자세를 변화시킨다. 바꾼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한 대로 이 사람은 끝까지 이럴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참모의 말이나 누가 옆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수단이 말씀해 주면 이걸 듣지 않습니다. 뭐 좀 듣는다 하다가 자기 페이스로 넘어가는 사람이 이 백돼지의 특징이니까 계속 이렇게 뭡니다. 실수나 또는 엉뚱한 소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세에 관련해서 아까 대표님께서 이건 평생 못 고친다. 좌우로 머리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저분이 어렸을 때 가죽 벨트로 그 아버님한테 맞았다 그랬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타도 화나겠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의 특징 자체가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하면 또 합니다. 하지 마라 또 합니다. 하지 마라 해도 또 합니다. 아니 주먹을 불러요 그냥. 주먹을 불러요. 그런 네. 사람의 예군이요. 그래서 잘 안 고쳐집니다. 물론 다리에 오므리는 건 그때 순간 되지만 저절로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습관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지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맡기겠습니다. 이런 게 고치십니까? 저런 사람 대통령이 되어가다 뭡니까? 외국 정상 만나가지고 계속 도리도리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습관이라는 것은 잘 고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런 게 있죠. 본인 스스로 패가 망신이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실수라고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이 꼭 이 후보로 나와야 된 이유를 어필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어필하려고 이야기했지만 말이 번나간 거죠. 패가망신이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삼가해야죠. 그러니까 저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잘못된 겁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원고를 줘도 그대로 읽을 사람이 아니고 지 마음대로 읽을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은 흔히 이야기한 아나무인이란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나무인입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자 이렇게 하면 가기 싫다 그래요. 왜 내가 그 길로 가야 되지? 그럼 이 길로 가자 하면 가기 싫어요. 그럼 이 길로 가자 하면 가기 싫어하면서 처음에 그 길로 지는 갑니다. 왜 그 길로 갑니까? 내 마음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제어가 불가능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입에서 입으로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이 이 실수한다고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내년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네. 미리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분의 실수가 지지율을 깎아먹을 수 있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 오히려 지금 뭐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언론에 써주지도 않고 어떤 좋은 얘기 나쁜 얘기든 뭐든 나와야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보는데 여권 주자 중에 조금 밀고 싶은 그 후보님은 나오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처음 정치하니까 본인이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분이 앞으로도 하는 얘기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봐야 쬐끔입니다. 아, 쬐끔. 쬐끔. 왜냐하면 네. 여태까지 살아온 이 사람 말투를 보면 말투 자체가 검찰을 아직 못 벗어났어요. 검찰의 말투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요. 폐가망신, 막말리 팍팍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입에 배인 거죠. 그래서 이걸 고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의 네. 못 고친다고 봐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네. 아니죠. 서울시장 뭐 20매덕 이런 뭐 그런 부분 또 부산의 그 부산시장도 마찬가지 박형준도 말씀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 찍어주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당이 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무능하고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저쪽에다 표를 주겠다 이런 심리도 작용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보세요. 여러분들. 조중동에서 한 사람 띄워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띄워주는 사람 없고 띄워줘봐야 뭐 포테이토나 띄워주고 이렇게 하겠죠. 사실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내력 총리 때부터 내론 이런 내력을 보면 포테이토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포테이토가 모든 걸 망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고 보면요. 대단히 악질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순도 비롯해서 대선주자들이 꼼짝도 못하게 그냥 짜여진 틈에서만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할 수 있도록 그 틀 안에서만 놀게끔 딱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 주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은 엉망입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질투감, 질투심 이런 것들은요. 정말 악질적이거든요. 여러분들 점점 이게 더 악질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많아요. 본인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이게 허물어진 걸 몰라요.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기를 절대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 저는 진짜 요즘에 답답합니다. 사실은 속상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실력자고 진짜 잘하실 분은 드러나지 않는데 웬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쓰레기를 자꾸 언론에서 띄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제 방송 듣는 여러분들이라도 꼭 이렇게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전화를 받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여기 사팔레리 용화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용화단 소리 하더라고요. 예. 예. 명리학자는 우선 점쟁이일까요? 학자일까요? 점쟁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무속인들 점을 치시는 분들을 점쟁이라고 많이 하고 점쟁이란 말은 사실은 뭘 잘 맞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명리학자도 물론 잘 맞추지만 점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명리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님. 네, 명리학자인데 잘 맞춘다. 용하다. 그 사람 용하다. 유명하다를 용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거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이렇게 하면 훨씬 좋겠어요. 네. 네. 저희가 심리학자, 서양 철학은 용하다 얘기는 잘 안 하죠. 맞습니다. 예, 권위 있는 분이다. 명예스럽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명예학자한테는 유독히 점쟁이처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학자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용하다라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뭔가 저희가 맞춰야 되고 뭔가 맞췄다, 못 맞췄다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주는 거는 아닙니다라고 바로잡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하다라기보다는 참 논리적이다. 예. 그리고 신뢰가 간다. 되게 분석을 잘 해주신다. 자, 오늘의 주제 귀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병 특집입니까? 네. 자, 더위 물러가라 남양 특집입니다. 네. 여러분들 부적에다가 힘을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을까요? 부적. 염력을 넣을 수 있습니까? 부적이 있어요. 한 장 있어요. 부적에다가 염력을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절에 다니면 매년 그 때가 되면 이제 부적을 하나씩 써서 주기도 하고 또 무속인한테 가면은 주로 이제 무슨 패치나 뭐 이렇게 막는 비방으로 부적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부적에다 염력을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을까요? 부적에다 염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적에다. 네. 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적을 달라 하면 그냥 운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시험 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나 직장에 들어가게끔 할 때는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이렇게 줘요. 가져가시라고 줍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좀 띄워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조금 뭐랄까요. 기운을 좀 주는 거죠. 저는 부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이 있으면 그 부적을 들고 절에 가서
절에 가서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 이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데 희망상을 이야기하고 드리죠.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부적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까 어느 분께서 명리학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염력을 넣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네, 돼지한테 부적 하나 줬으면 좋겠다. 뭐 만약에 돼지한테 부적을 하나 준다면은 다리 오므러드는 부적을 아니죠. 하나 주니까. 오래 살으라고 하는. 아, 장수부적. 장수부적을 줘야 돼요. 예. 그 장수부적이 무섭습니다. 가늘고 길게. 길게 살아라, 오래 네. 살아라. 예. 백합유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래 사시라고. 굉장히 오래 살으라고. 그럼, 치매가 걸려서 오래 살면, 그 가족들이 폐가 망신하거든요. 예, 그렇게 폐가 망신하라고. 자, 그래서, 귀신은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있나? 그럼 귀신을 본 사람은 정상인가? 자, 일단 귀신이 존재하는지, 여러분들, 영화에서는 봤지만 귀신이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나요? 여름에 일부러 그 더위 잊으라고 귀신 영화 많이 찾아보시나요? 저는 귀신 영화 잘 안 봐요. 어렸을 때 제일 유명했던 게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이고. 왜냐면 그걸 보면 엄청나게 마음이 산란해요. 그래서 잘 안 봅니다. 네, 인구수님 감사합니다. 네. 귀신 영화를 예전엔 굉장히 좀 그냥 어차피 만들어낸 거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귀신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그런 걸 끌어당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조금 멀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우리 불교 신자가 많죠, 여기. 그러면 신묘장구 대단하리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신묘장구 대단하니. 귀신이 있다고 봅니다. 내 다리 내놔. 그게 제일 무서웠죠. 예, 맞아요. 내 다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네. 상큼이, 오늘은 상큼이니. 상큼이 나이, 옛 나이가 유추되네요. 자, 신묘장구 대다라니라는 뜻이 아십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라는 판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그 판에다가, 그 나무에다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갖다가 스님이 새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금박으로 입혀놨는데, 그걸 비용을 굉장히 많이 주고 샀습니다. 제가. 근데 그 스님이 하나하나 판 거예요. 거기다 금박을 해놨는데,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아, 박세영님 신들의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박세영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임정인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세영 선생님 맞습니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불교도 신과 연관되어 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신이 없는 종교가 있나? 저기 어떻게 보면 저 기독교도 신이에요. 신.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을. 그런데 무속인의 귀신을 가지고 장난을 치죠, 귀신. 귀신과 신은 다른 존재예요. 신은 좀 높은 존재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신묘장군 대다라니를 하면서 뭘 합니까? 바라춤을 춰요. 네. 바라춤을 친다. 바라춤이 뭐예요? 귀신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신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바라춤이.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다라니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적인 거예요. 신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어떤 사람이 신을 받았나는데 아니 신을 안 받았는데 신을 왜 받아? 어떻게 정확하세요? 나 공부했다. 명략적으로 본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나온 신들을 갖다 믿는 사람들. 무속인들의 신은 다른 신이에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조상신이라든지 뭐 이런 신을 이야기하는 거지. 정말 신다운 신을 모신 사람은 거의 드물다 이 뜻이 됩니다. 네, 어느 분께서는 그 신묘장군 대단하니 기도하다가 몸이 오싹한 느낌이. 네, 맞습니다. 신을 댕기는 거예요. 부르는 겁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다. 그럼 뭐 너무 무섭다 할 때는 어때요? 밤이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친다 할 때는 유튜브에 보면 광명진언이라고 네. 있어요. 광명진언을 딱 틀면은 그때 그걸 딱 들으면 굉장히 편해지면서 주무실 수 있어요. 아니면 길 가다가 너무 무서우면 유튜브에 광명진언을 틀면서 가시면 괜찮아요. 귀신을 쫓게 되는 거죠. 뭐 신적인 부분이 그래서 부적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부적이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이란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 굉장히 윗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이란 존재는 굉장히 윗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신 있잖아 만신. 만신도 있죠. 만신이 이제 무속인을 이야기합니다. 만신은 귀신과 통하는 거예요. 귀신과 신은 경계가 뚜렷해요. 다르단 말이죠.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스님들이 가끔은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지팡이 큰 지팡이 들고 땅. 땅, 땅, 세 번 딱 치고 싹 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세 번 내려치면? 세 번. 지팡이를? 쾅,
팡 내리치고 말없이 돌아갑니다. 일반인들은 그 뜻을 갖다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때리고 나간 것은 삼천대천, 원부처는 하나이다 라는 뜻도 되거든요. 원부처는 하나다. 삼천대천에 원부처는 하나다 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땅 치고 말없이 내려간 거예요. 일반인들은 알 도리가 없죠. 원부처에서 다 파생된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라무님께서 귀신은 에고가 있어서 성관, 신과는 구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분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신은 귀신을 부리는 사람이고. 네. 그렇죠. 스님은 신을, 신과 함께 있는 거죠. 우리 신이란 존재를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부적의 효과에 대해서는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뭡니까, 저기, 거기에 많은 정성을 들였냐에 따라 네. 달라지죠. 귀신과 영가는 같은 겁니다. 영가. 영가와 귀신은 같은 부류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이야기하느냐면 기준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무속의 만신과 스님의 관계 이런 걸 갖다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생각하는 기준이. 그래서 요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속인과 명략자 이 기준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인지 아는데 기준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신을 부르는 것과 귀신을 부르는 건 다른 거니까. 귀신을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을 잘 보는 사람. 네. 그래서 제가 뒤에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네. 혹시 이 귀신이 보이는 사람은 보인다라고 예, 1번. 예, 예, 안 보이면 2번. 2번. 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름에 더울 때 그 귀신 영화나 무서운 영화를 보면 실제로 시원함이 느껴지나요? 더위를 못 느끼나요? 아, 그때는 뭐 무서워서 더위를 못 느끼겠지만 사실은 잘 보지 마라 그럽니다. 나쁜 기운이 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만드는 작업자나 또는 저기에 뭐 배우는 또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뭐 아,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일부러 영화 찍으려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장소에 가서 찍잖아요. 그리고 이 뭡니까 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나 그 스태프들이 희한하게도 귀신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요. 또. 귀신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또 캐스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귀신 같은 사람이 캐스팅되기 때문에 귀신이 또 엮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귀신 영화 너무 재밌게 보지 마세요. 귀신이 보입니까? 네, 보이면 빨리 광명진원 들으십시오. 아, 제니퍼 위원님, 천수경 좋습니다. 천수경이 오세요. 네. 천수경이 가장 노멀하 좋습니다. 네. 귀신 얘기하면은 실제로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정말 리얼한 얘기를 여러 경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은 또 여러분들도 밤에도 잠 못 주무실까봐 그것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저 사진은, 잠깐만, 저 사진은요. 네. 길에서 길 잃은 여성이에요. 길을 잃은 여성이지 귀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네. 네. 얼굴이 없어요. 네. 목이 돌아갔나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후생이 있고요. 전생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운을 보면, 대운을 따라서 그 솔로 올라가면 전생이 되고, 반대로 쭉 내려가면 그 사람 후생이 다 보이거든요. 안 해봤죠, 여러분들? 모르죠? 네.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후생이 다 보여요. 후생이 보인다고요. 전생을 타고 올라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이 전생과 후생이 없다고요? 다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영가, 죽은 혼이 그 사람 몸에 이제 잘 붙는 사람 잘 붙는 사람의 특징을 좀 영가가 사람에게 잘 붙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3대 이상의 독자 3대 이상의 독자. 아, 3대 이상의 독자. 네. 예. 네, 죽다가 살아난, 질병으로 죽다 살아난 사람. 네. 그리고 신동이라고 불릴 만큼 똑똑한 사람. 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 일을 가끔 걱정하는 사람. 네. 이상하게도 꿈이 정확하게 맞는 사람들. 또는 갑자기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 네. 또, 앞날에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들,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자꾸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들, 경련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들, 예.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한 사람들, 또는 결혼할 할 나이가 다 됐는데 중매가 안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매가 안 될 때도 맞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도 신이 잘 붙는 사람. 역학이나 주역, 점성술에 관심이 많고 네.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도 신을 볼 수 있다. 이래 말입니다. 아픈 환자를 보면 고쳐주고 싶은 충동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꿈에 도인이나 귀신이나 또 장군 같은 사람을 볼 때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참선을 하시면 괜찮아집니다. 참선하고 기도하고 수양을 당신이 정신 수양을 하면 괜찮아요. 아, 정신 수양을 네. 해서 참선하고 정신 수양하시면 괜찮아요. 천도되지 못한 이런 혼들이 자꾸 붙어. 신이 어디 앉습니까? 신이 네. 어디에 몸에 앉아요? 신은 바로 어깨에 앉아요. 양쪽 어깨. 약간 어깨 귀신이죠. 영가들이 어깨에 앉는다. 어깨가 아플 때는 뭐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어깨를 만지면 어깨를 못 만지게 해요. 우리 누가 앉아있다 그래요. 어깨를 못 만지게 합니다. 또는 영가를 구분하셔야 돼요. 신과 영과 귀신은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이 영가가 붙어 있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그렇죠? 제가 잠을 못 잤는데요. 아침에 잠깐 사무실에 와서 어딜 갔죠? 거기요. 네. 그 유명한 스님. 예, 네, 갔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왜 이럴까 힘들었는데 어쨌든 느낌이 있거든요. 어깨가 너무 아프고 이제 제가 사람을 보다 보니까 어깨를 많이 아프고 그 선생님이 한마디 딱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 딱 하니까. 네. 한 열댓 마리 떨어졌죠. 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겁니다. 네. 열댓 마리. 네. 예, 네. 네, 맞습니다. 옛말이 선생님. 어깨가 아프면 귀신이 앉아있는 거. 어쨌든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부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조금 활성화시켜 누르는 방법 또는 자기 사무실에 기를 활성화시키고 네. 누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소주는 소주대로 놔두고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자가 안 늘어요. 네. 아 그리고 여러분 전문가를 양성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열린공감TV의 누구죠 그분? 기자. 강진구 기자님. 강진구 기자나 또는 여러 기자를 갖다가 좀 소비하고 싶은데 인원이 몇 명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구독자가 너무 적어. 그렇죠. 네. 네. 구독자가 적다 보니까 좀 파워도 약하고 그 인물 섭외하는 것도 조금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스패너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